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웅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네, 4분기는 뭐 많이 부진했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 주제가 네. 부진했던 네. 코스피 내년에 미국 아웃퍼폼한다. 네, 내년에 좋다는 거예요, 우리 네. 코스피가. 근데 그냥 희망만 이렇게 심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네. 정확한 근거. 네, 근거 데이터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데이터를 네. 알려주셔야지. 네. 자, 그럼 잘.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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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시장은 한 어제까지 봐도 연초 이후에 한 25% 정도 올랐잖아요. 네. 네. 한국은 한 5%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굉장히 언더퍼폼한 한 해였고, 그리고 이제 뭐 내년 얘기하기 전에 왜 그러면 올해 이렇게 이머징 마켓들이 안 좋았는지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예.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러시죠. 하나씩 네. 반대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다들 좀 아시고 있으실 거지만 그래도 이머징 마켓이 안 좋은 제일 큰 이유는 백신 보급이 좀 늦었던 게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락다운도 있었고 네. 공급망 부진도 있었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은 1년 내내 긴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도 호키시한 나라죠. 왜냐하면 벌써 이제 금리 두 번이나 네. 올렸으니까요. 대표적인 나라죠. 예, 미국은 이제 내년 뭐 6월 얘기하고 있는데 훨씬 빨리 올렸고, 뭐 브라질도 뭐 7차례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긴축이 먼저 진행이 됐다라는 것.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성장률도 미국이 더 유리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세 가지 정도 이유가 부진했던 건데 네. 첫 번째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아세안의 락다운 그 다음에 공급망의 문제들 이게 어떻게 되는지 1페이지 먼저 보시면은요 네. 그 왼쪽에 차트의 파란색 선을 한번 봐주시면은 네. 그게 뭐냐면은 네. 이게 그 골드만삭스 자료예요. 근데 얘네들은 락다운 인덱스라는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눌러주셔야 되는데. 아, 네. 네. 예. 네.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네. 나오네요. 아, 이제 나오네요. 네. 네. 여기 파란색 선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은 락다운이 심화가 되는 거고요. 이로 올라가면은 파란색 선이 이제 락다운이 풀리고 되는.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런 이제 지수를 만들고 있고요. 예. 아세안 쪽에 이렇게 락다운이 풀리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아세안 국가들의 PMI를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IT 소재나 이런 쪽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회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를 수출한 석탄, 철광석 수출하는 인도네시아도 많이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다운이나 이런 공급망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게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뭐 백신 보급률은 여러분 뭐 기사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아실 겁니다. 근데 한국이 저는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높은지는 몰랐는데 세계 그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 세계 통계가 잡히는 모든 국가 중에 10위라는 거는 상당히 상위권이고요. 83%. 그리고 이제 중국이 85%. 그리고 이제 밑에 말레이시아도 79%. 베트남도 다 미국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71% 정도밖에. 저기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네. 많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근 차고 넘치는데. 그렇죠. 미국은 차고 넘치니까 이 아시아 국가들로 다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해소는 이제 어떤 시간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컨테이너 적체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긴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축이 상당히 진행됐던 국가들 중에서 이제 중국이 사실은 이제 올해 내내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했었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둘째로 보면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지금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왜 그러면 시진핑이 그렇게 1년 내내 그 코로나에서 완전 회복되기도 전에 이제 그런 정책을 폈는지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빅테크 길들이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3년이면 위해서 이제 선거가 있을 텐데. 뭐 연임하겠죠. 당연히 하는데 그렇더라도 언론에 대한 통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요새 언론은 이제 뭐 단순 신문 지문 지면보다는 또 이제 그, SNS 그렇죠. SNS도 있고 뭐 바이두 같이 인터넷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있고. 그런 빅테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뭐 텐센트라든지 네. 바이두라든지 이런 쪽 비리비리 같이럼 유튜브 같은 채널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가 미리 성규제가 됐고 그다음에 창업자들이 후손으로 밀려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부동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지금 중국의 스탠스가 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헝다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디폴트가 난 거, 그러니까 부도가 난 거죠. 부도가 났고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정부가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아니면 채권단 이런 쪽에서 손실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부 통제하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준율도 월요일인가? 그때 올렸죠. 아니, 내렸죠. 그래서 네. 지준율도 내렸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지준율 두 번 내렸는데 지준율 중국이 이제 내리는 거는 내년에도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제 두 개의 차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이 요거 아 참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지센터장님 자료입니다. 네. 네. 미국이 이제 이렇게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거나 QE를 종료할 때 이럴 때 중국은 지준율을 내리면서 방어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네. 약간 팔리시 믹스 같은 그런 그 현상이 그렇죠. 나타나죠. 예. 네. 이게 시간이 서로 프레임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뭐 미리 긴축하고 네. 내년에 미국 긴축할 때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풀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도 아마 전인대 3월 달에 끝나고 나면은 또 지준율 인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 네. 우리 시장은 저런 게 이제 시차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물론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했을 때는 뭐 좋은 건 확실한데 네. 중국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때가 우리 시장은 더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퍼포먼스가. 네네.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그것도 바로 뒷장에 나오는데 네. 그 이거 마저 말씀드리고 예, 그 지도부가 교체 시기에 경제 정책이 어땠고 네. 그랬을 때 총 사회 융자라고 써놨는데 이게 유동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유동성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삼성증권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이제 그 교체기. 지도부 교체기고요. 이때는 항상 돈을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돈을 풀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이 완화 정책으로 변화를 해 나가는데 자, 먼저 이제 지준율 두 번 내렸다고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 내렸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보면은요. 지준율 내리고 나면은 그 한 분기나 기르면 두 분기 이후에 그 크레딧 임펄스라고 쓴 게 유동성입니다. 네,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네, 지준율 내리는 게 유동성 증가시키려고 내린 거니까. 네, 그건 이제 KB 증권이 자료를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붙였는데요. 네. 그러면은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중국 PMI가 올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MI가 당연히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은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시장에도 좋다라는 네. 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보시면은 PMI가 올라가면은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고 예, 여기가 이제 PMI하고 위안화를 같이 그린 겁니다. 예, 달러 대비. 그리고 이렇게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은 유로 때 한국 시장이 항상 좋았다. 예, 이거를 이렇게 잡고 움직이니까 더 잘 되네요. 예. 저건 뭐 상대적인 달러 약세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네. 우리 통화 대비해서도 우리 프락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게 코스피에도 좋았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위안화가 헝다 사태도 있고 이런데 네. 강세로 가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차트를 그려보니까 상당히 강세로 많이 이미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미 시장에서는 헝다 사태 문제를 분명히 이제 파급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제자 이제 위안화 차트인데 달러 대비 위안화가 거의 3년 반 최강세를 기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입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네. 그래서 시장 개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외환에 대한 그 지준율을 오히려 올려버려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위안화 강세를 좀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국의 CDS를 봐도 그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 그 국가의 네. 그 뭐 신용 위험을 이제 나타내는 지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봐더라도 크,
크게 이렇게 튀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의 헝다 문제나 부동산 문제는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시장에서는 믿고 일단은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노이즈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너무 뭐 희망 섞인 얘기냐라는 것보다는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래서 외국의 IB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를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그냥 리포트 제목만 잘라서 붙였는데 네. 이 밑에 있는 게 모건 스탠리 자료고요. 위에 있는 게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그 차이나 이징이라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완화다. 예, 완화가 될 거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클리어 폴리시 시프트 타워드 카운터 시클리컬 이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백하게 그 이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이게 다 최근 리포트예요. 긴축에서 완화로 바꾼다는 거죠. 네네네. 위에 골드만은 엊그제 리포트고요. 모건도 12월 6일자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글로벌 IB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안화가 보여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럼 리스크는 뭐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뭐 금리 인상이겠죠. 네. 내일 CPI도 나오는데 상당히 뭐 걱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자꾸 빨라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도 investing.com에 들어가시면은 다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게 지금 25%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금리 안 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5%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금리 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죠. 75%인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9월 달에는 그전에는 그 안 올린다는 사람이 75%였는데 지금은 이제 안 올리는 사람이 25%로 떨어진 거죠. 그렇고 12월에 보면은 두 번 인상 금리 인상을 한다는 사람들도 한 87%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게 이제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랬을 때 이거를 해소해 줄 방법은 사실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물가가 생각보다 천천히 오르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 8월 초에 나왔었을 거예요. 그때 네. 이제 물가가 그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네. 꺾일 거라고 제가 이제 조금 잘못된 판단을 했었는데 그 큰 이유 중에 이제 잘못된 것 중에 이유는 그 델타 변이가 이렇게 크게 올 줄은 몰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델타 변이가 아세안을 전체적으로 공급 사이드에 예, 공급 사이드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인지는 몰랐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 여파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네. 반대로 그러면은 이게 언제 풀릴지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물가에 대한 걱정도 같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가를 예측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물가는 꺾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제 선행 지표를 보면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의 PPI, 예,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죠. 그리고 PMI를 발표하는데 그 안에도 물가와 같은 가격 지표가 있어요. 예, 이거 KB 자료입니다. 가격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까만색 선을 보시면은 벌써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PPI하고 이제 동행을 하죠. 네. 중국 PPI가 이제 나왔는데 그 예상보다는 엊그제 나왔나요? 하여튼 약간 높게 나왔는데 네. 그래도 전달보다는 둔화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PPI 공급자 물가예요. 네, 공급자 물가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니까 그게 이제 원재료로 쓰는 거죠. 써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제품 완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완제품의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CPI인 거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국의 CPI와 같이 한번 그려놓은 차트인데 뭐냐면은 여기 까만색 선하고 빨간색 선이 일치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중국의 까만색 선을 3개월을 선행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먼저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그대로 비슷하다는 얘기는 3개월 선행을 하니까 컨닝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거고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까만색 선인 중국의 물가 지수 그러니까 PMI 가격 지표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의 CPI도 약 3개월 후라고 칠게요. 그렇게 되면은 한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중에는 많은 안정되는 이러한 물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지표들을, 선행 지표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유가라든지 커머더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 네. 지금 뭐 CRB 인덱스, CRB 커머더티 인덱스를 봐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 BDI, 그러니까 벌크, 드라이 벌크의 지수죠. 이런 운임 지수들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공급 병목망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점차 둔화되고 있다. 결국은 그러면은 내년 2분기 이후에는 물가가 좀 하락을 할 텐데 그때는 지금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강한 게 물가 때문인데 그 부분이 좀 이연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하나 더 짚을 거는 이게 이제 그 원재료 쪽에서 잡은 거고 실제 더 중요한 거는 임금에 따른 이제 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옛날처럼 이렇게 아주 낮은 상태로 떨어지지 2% 미만으로 떨어지고 이러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임금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더 2%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도 주시하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사실은. 예, 네, 그렇죠. 적정하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은 뭐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네, 그런 물가에 대한 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예. 거는 공급망 문제는 이제 점점 해소가 되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좀 네. 긴축을 완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돈 좀 풀고 위안화는 좀 강세 쪽으로 가면 대체로 우리 코스피는 좋은 모습을 그동안 좀 보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리 인상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물가가 그래도 상당히 아래쪽으로 지금 네. 다시 자리를 잡는 것 같다. 맞나요? 네,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코스피가 네. 이게 이제 좋을 이유인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그렇죠. 올해는 이제 미국보다 부진했던 게 해소되는 네. 그런 영향들이죠. 근데 우리 기업들 이익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기업 이익은 좀 둔화가 되는데요. 작년에 워낙 올해 워낙 좋았습니다. 네. 네. 올해 거의 순익 다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4분기 남았지만 그래도 거의 예상치로는 한 100% 가까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 있는데 2022년 내년에는 한 8에서 10% 정도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이익의 성장률은 좀 둔화가 되는데요. 반면에 상대적인 성장률, 기업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금 흐름 쪽도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 좀만 더 이제 기업 네. 이익이나 이런 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9페이지인데. 네, 미국 네. 같은 경우는 그 이게 골드만삭스가 내년 연간 전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타겟은 5,100 해가지고 한 10%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비슷한 게 이제 기업 이익이 미국이 증가하는 게요. 내년에 한 9%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 정도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나머지 배당을 포함하면은 그래도 전체적인 수익률은 한 10% 정도 지수 네. 기준으로요. 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골드만삭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이제 나타낸 건데 밸류에이션은 그대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21배 정도. 이렇게. PR. 예, 그 PR 밸류에이션은 21배 정도로 적용을 그대로 했고 이렇게 해서 이익 성장하는 만큼 성장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익은 이제 10% 정도 성장을 하는데 근데 왜 미국보다 더 좋아지냐? 똑같이 네. 성장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올해는 이익이 100% 성장하는데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근데 그렇죠. 예, 예. 그게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약간의 그리고 PR 멀티플이 연초에는 좀 굉장히 부담이 됐었는데 높았죠. 예, 지금은 10배 초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예,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의 이익 10% 플러스 그다음에 PR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적용. 이 두 가지 때문에 저희는 한국은 15%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사는 이유도 그 밸류에이션 콜. 그러니까 싼데 그런 느낌에서 들어오는 매수세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익은 뭐 미국만 못 하더라도 워낙 그 올해 부진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좀 싸다라는 느낌을 그리고 뭐 가치 투자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살 게 널렸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최근 들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좀 PR이 뭐 신세계라든지 그런 정통 기업들의 PR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 사실 이제 아까 뭐 컨테이너 운임이나 또는 이제 스판덱스나 이러한 이제 전방 지표가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가 많이 빠졌는데 PR 보면 3배짜리, 2배짜리도 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주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부분. 삼성전자가 이제 부진해서 사실은 한국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진 것도 있죠. 한국 시장이 안 좋아서 삼성전자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그 6만 원대 후반에서 바닥을 일단 찍고 한 만 원 정도? 네네. 만 원 가까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바닥을 다지었고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삼성전자가 사실 올해 굉장히 괴력이었죠. 왜냐면은 이익 성장률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컨센서스도 비트하면서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왔었는데 주가는 가장 괴롭힌 주가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스매치가 생겼던 이유는 아까 본 것처럼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빼서 그런 게 제일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이 그 30조 원 정도를 팔았거든요. 연초 이후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5조 원 정도 샀죠. 그래서 하면 한 26조 정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1년 내내 이렇게 그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버티기 힘들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5조 원을 사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어떤 터닝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벌써 공격을 시작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공격이라기보다는 이제 매집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머징 마켓도 그렇고 이런 큰 자금의 흐름이 있으면은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따라갈 여지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유동성으로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전자한테도 조금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요. 그래서 그것도 좀 슬라이드 10페이지 네. 보시면은 페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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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게 엊그제 나온 트렌드포스의 자료입니다. 근데 트렌드포스는 그 반도체 가격을 잘 전망해주는 이러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제목만 보시면 Better than expected MB 노트북입니다. 아, 노트북이 생각보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1분기에 그 고정거래가 기준으로 반도체 가격을 한 10% 정도 빠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분기 전부터. 네. 네. 그랬는데 이번에 고쳤어요. 뭐라고 고쳤냐면은 10에서 15%를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8에서 13% 정도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실제 가격은 스팟 가격은 여러분 보시고 계시겠지만 꼬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파란색 선이 스팟 가격이고 위에 있는 게 고정거래 가격인데요. 스팟이 한참 깨고 내려왔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괴리가 벌어질 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스팟 가격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기 저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스팟 프라이스 프리미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차이입니다. 그게 이제 저게 그 뭐라고 되나 플러스 전환하면 이제 그때 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2021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팟 가격이 고정거래가보다 훨씬 높게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주가만 못 오른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 초기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서버에 대한 수요도 생각보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이런 메타로 바꿨고 네. 그런 걸 환경을 구축하면서 서버 증설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해 보니까 서버가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 땡기는 게 그 전보다 좀 세진 것 같다. 이렇게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죠? 네. 저 만나서 이제 세미나도 하시는데 반도체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좀 갈렸었거든요. 네. 지금도 약간 갈리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세를 강하게 부르짖던 분들도 있었고, 아니다 강세를. 근데 이제 대체로 약세를 전망했던 분들의 전망이 맞았었잖아요. 주가적인 그렇죠. 측면에서. 네. 근데 최근에 뭐 스탠스의 그 애널리스트들의 스탠스의 변화 같은 걸 좀 감지를 하세요. 어떠세요? 네. 자주 만나시니까. 그 저는 이제 하이증권의 송명석 위원님이 참 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거기 예. 그 대표적으로 모시죠. 예, 그분이 네.
그 현상도 정확하게 보시면서 네. 동시에 현상만 잘 보시고 주가를 이렇게 잘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주가도 비교적 심리적으로 잘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으시는데 한 두 달 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업황은 나쁘다 굉장히. 업황은 굉장히 안 좋다.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1분기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주가가 그 안 좋을 때 한 6개월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 바닥 찍기 시작해서 한 한 분기 전부터는 이제 완연한 상승을 하는데 지금 주가는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이제 한두 달 전부터 하셨거든요. 하이에스 네. 먼저 살아야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도 조금 시각이 네. 변화가 되고 있는 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반도체를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이 뭐 서버를 만들든 아니면 뭐 아이폰을 만들든 해서 이제 사간다고 치고 그렇게 많이 사갈 정도면 미국의 예를 들어 메타 회사들 이런 데는 훨씬 더 뭘 많이 서비스를 하고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니까 가져갈 거 아니에요. 아이폰을 예를 들어 1억 대 팔다 2억 대 팔면 당연히 반도체도 많이 수출하겠지만 아이폰도 그만큼 많이 팔리면 그 이익 남는 거는 반도체보다는 아이폰에서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종 수익 남기는 거는 미국 기업들이라고 빅테크들이라고 치면 그러면 한국이 더 퍼포먼스가 미국보다 좋을 이유가 있나? 만약에 미국이 안 좋아지는 걸 감안하는 거 아니라면 네. 그래서 저는 왜 미국보다 우리가 코스피가 더 좋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빅테크 기업들은 뭐 여전히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기업들은 뭐 매출이 40%씩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빅테크 기업들의 내년에 그 전망은 밝고요. 아, 미국 그렇습니까? 시장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 그래도 10% 이상은 성장을 하니까. 네. 네.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게 네. 빨리 따라잡을 거다. 그 얘기는 네, 하는 네, 거고. 네, 네. 그 한 장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좋으신 질문이신 게 그러면은 한국에 뭐가 좋냐 이렇게 보시면은 자꾸 디바이스나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뀌고 있는 것도 페이스북도 메타를 만들고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뭐 SNS로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다음 인스타그램 뒤에는 뭐냐라면은 그 메타의 허라이즌과 같은 그 메타 경제를 만드는 네. 그런 포털 사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축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제 뭐 XR 기기 같이 애플도 이제 글라스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VR, AR 기기로 봤을 때는 페이스북이 이제 오큘러스로 압도적으로 1등인데 거의 80% 정도 팔았거든요. 네, 네, 마켓 시어가. 네. 근데 이제 애플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애플이 그 허접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잖아요. 특히 디자인이나 이런 편리성 입장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안경 쓰신 거 보셨겠지만 굉장히 무겁고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 예, 보시면 안 써봤지만. 그 동영상 보면 좀 바보 같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막 움직이는 거 보면은 네. 그런 데 반해서 애플이 나오면은 왠지 또 렌즈가 압축 렌즈 해가지고 얄쌍하게 해서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노텍이 그거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새로운 기기. 네. 그리고 그렇게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걸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보급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애플이 스마트폰 다음에 뭐냐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애플카 그 다음에 그 이런 XR 기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디바이스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수요를 굉장히 또 당길 거라는 거죠. 네, 결국은 그래서 그쪽도 좋아질 거고 네. 거기에 공급망을 갖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같이 수혜를 받는다. 여튼 여지껏은 네. 글라스는 성공한 데는 없는데 네. 애플은 다른지 한번 보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결론은 글로벌 네. 자금 흐름이 네,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 쪽에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네, 이미.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에 두 슬라이드만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이제 장기 시계열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는 이머징 마켓이 그 선진국보다 초과 수요, 초과 이익을 낼 때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성장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더 좋아질 때 당연히 이머징 마켓이 초과 수요를 냈는데 그럼 지금 어떠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예상치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보시면은 이거 골드만삭스의 최근 자료인데요. 이 위에 있는 선이 이머징 마켓의 GDP 성장률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선진국인데 항상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당연히 이머징 마켓이 성장률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높아야 되죠. 네, 높아야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작년에 완전히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이머징 마켓이 별로 안 좋았고 디벨롭 마켓이 훨씬 좋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만큼 붙으면 안 되는데 붙었는데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둔화되는 것처럼 보여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베이스 효과들이 좀 있는 거라서 저희 푹 꺼졌다 올라오는 효과들 때문에 네. 약간 이렇게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머징의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왜 그랬냐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차이나 다운그레이드가 굉장히 심했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영향이 있었지만은 올해부터는 다시 백신을 정상적으로. 다 백신을 다 확보했고 락다운도 풀리고 이런 이제 이머징 마켓이 달릴 차례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한국을 오존화 사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리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내년에는 긴축을 미국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나 중국은 올해 긴축을 어느 정도 상당히 했고. 그러면 내년에 심리적으로 불리한 거는 미국이 심리적으로 불리하죠. 네. 미국이 심리적으로 불리하고 그런데 미국은 25% 올랐고 근데 한국은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 좀 조심할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있는 게 이제 내년 6월 정도로 보면은 금리 인상이 있을 때는 항상 주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정확하게 이제 얼만큼 빠졌는지 제가 40년 통계를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넣어보세요. 예, 2분기 때 그러니까 네. 2분기에 잠깐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6개월이 안 돼서 신고가가 또 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내년에 우리 코스피가 미국보다 더 뭐 한 2주 정도는 한국 시장이 오히려 아웃퍼폼 하는 그런 모습도 살짝 나오고 최근에, 있어서 최근에 네. 요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웅 대표님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